예, 집으로 가는 오솔길 따라서 야산 하나 넘어서 집으로 갈 겁니다. 지금 눈발이 날려서 양쪽에 지금 또 올해는 지금 눈이 많이 오네요. 천천히 미끄러지지 않게 올라갈게요. 저기 언덕배기 올라가게 되면 눈이 좀 쌓였을 것 같아요. 거기는 응달이라 녹채라 나서 천천히 가겠습니다. 여기 그래도 가구가 하나 있어서 여기 좀 가로등이 하나 있어요. 야산 넘어갈 때도 좀 껌껌할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바닥에 눈이 지금 쌓이고 있죠. 지나면은 가로등 지나면 앞에 산 바로 밑에 어렸을 때 이쪽으로 넘어가서 초등학교 가던 그런 길이에요. 지금 눈발이 많이 날려서 여기 이제 막 하얗죠. 다 좀 왜 나와 있어? 여기 강아지가 밖에서 있네. 들어가. 왜 나와 있어? 왜 나왔어? 자, 들어가. 들어가. 산책 나왔네. 예, 네, 계속 보는데요. 눈이 오니까 그래도 불빛이 없어서 환하죠 지금. 네. 야산 넘어갈 겁니다. 나중에 어떻게 영상이 될지 몰라도 눈이 오니까 따로 가로등이 필요가 없겠네요. 네. 뽀드드 소리 들으시죠? 지금 이게 한밤중이에요. 지금 12시가 다 돼가요. 밤 눈이 오니까 완전히 설국에 온 그런 느낌입니다. 뽀드득 소리 들리시죠? 저기 앞에 농원에서 짓는 개 짖는 소리도 들리고 산 넘어가면은 바로 또 맞닿는 집이 있어요. 야산이 거기도 또 강지들이 또 짖을 것 같은데 뽀드득 소리가 들리면 소리에 민감하니까 짖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도 쇼츠로 여기 산 야산 넘어가는 거 올리고 저기 보이는 가로등불이 저 앞에 보여요. 여기 야산으로 넘어갈 겁니다. 12시가 거의 다 돼가 11시 40 몇 분 정도 된 것 같아요. 지금 여기도 이제 쌓이기 시작했어요. 또 낮에는 여기 양지 발라서 녹았다가 지금 저 눈이 오니까 좀 또 쌓이네요. 아, 금방 쌓이죠. 뭐지도 제가 지금 처음 올라가니까 발자국이 없어요. 여기 저 위에까지 가로등 데까지 걸어서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. 미끄러지지 않게 오솔길 올라갈 거예요. 야산
아까 여기 넘어올 때는 녹아서 헌했었는데 지금은 금세 이렇게 눈이 와갖고 쌓여있네요. 와, 완전 여기 저 가로등 불 빛는 데까지 가서 보여드리고 종료할게요.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. 여기 언덕백이라 미끄럽지 않아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갑자기 전화가 와갖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전화가 와서 전화 받고 있느라고 잠시 멈췄다가 합니다. 여기가 언덕백이라 좀 미끄러워요. 그래서 천천히 지금 걸어가요. 저 앞에까지 올라갈 겁니다. 예, 딴 때 같으면 꼼꼼할 텐데 지금 눈이 오니까 헌해갖고 더 잘 보여요. 네, 가로등 데까지 가서 영상 마칠게요. 이제 산 오솔길 해갖고 넘어서 우리 집 가는 데 가면 여기서 또 한 5분 정도 더 걸어가야 돼요. 다 왔네요. 여기 봐요. 눈발이 날려서 예, 완전히 여기 터널식으로 되어 있죠? 저기 이제 가로등이 보이네요. 바닥에 눈이 쌓인 것도 보이고, 예. 저 구멍 쪽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마을로 가는 거예요. 와, 여기도 괜찮네. 이렇게 보이니까. 예. 여기서 이제 영상 종료하겠습니다. 예. 오늘 이제 일요일로 넘어가네요.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. 또 눈길, 네, 또 다른 데 밑에쯤에 비가 올지 모르는데 눈길, 빗길 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행복한 또 휴일 보내세요. 고맙습니다.